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제품인 PC의 미래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UMPC가 지금 진짜 많이 왔습니다. 지금 농담이 아니고 UMPC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뭐 이름 제품이 좋은 게 많아요. 뭐 아야네오도 있고 뭐 스팀덱도 있고 원엑스 플레이어 PD 윈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6800U가 이제 라이젠이잖아요. 라이젠 얘가 지금 내장 그래픽이 뭘 따라가냐면요, 메모리 속도를 기반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LPDDR이라고 해서 납땜용 DDR 메모리를 사용하면 클럭을 뭐 6400까지 현재 지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 클럭을 이게 존나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를 쓰면 지금 1050 정도 성능이 나옵니다. 이게 몇 점이냐면 7000점 때문에 파스. 그러면 7000점 파스 가지고 뭐 할 거야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그 UMPC 얘네들 화면 크기가 보통 5.5에서 8인치 밖에 안 돼. 그 얘기는 뭐냐면 해상도가 높을 필요가 없어. 해상도가 낮아도 그래픽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물론 이 화면에 해상도까지 쩔면 좋겠지만 지금 그건 안 되니까. 보통 그래서 뭐 FHD나 뭐 QHD 넣는 애들도 있긴 한데 그냥 미친 놈들이고, 1280에 800인가 주로 쓰는 것 같더라고. 요걸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 정도 쓰게 되면 뭐다? 게임이 잘 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굳이 고해상도 넣어가지고 막 할 필요 없고, 하여튼 요 정도에 맞춰가지고 지금 스팀덱이 나왔거든요 이미.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요 UMPC를 리드하는 쪽은 무조건 라이젠입니다. AMD의 라이젠이 희망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라이젠 쪽으로 나올 거예요. 라이젠과 LPDDR의 강력한 속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가 7000점을 넘어가는 제품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랑 같이 또 궤를 하는 그 쪽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무용 PC입니다. 예, 사무용 PC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 6800U가 들어가는 제품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제 생각에 무슨 뭐 각자 그 계약에 따른 제한이 걸려있는 모양인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특정 시점 되면 곡물 터지듯이 터질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그 사무용 노트북의 성능 대비 가격을 완전히 끌어내리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6800U가 들어간 노트북이 들어가는 시점에 그럼 얘네가 같이 영향을 받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서 가격이 같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쯤 되면 스팀덱이 2세대 버전이 또 나올 거야. 그러면서 또 커스텀 또 라이젠 칩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또 가격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 UMPC라는 것이 스팀덱 하나를 제외하고 가격이 부모님 양측께서 안 계신 수준인데 굉장히 진짜 가격이 자비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개 미쳤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진짜 정말 닌텐도보다 조금 더 비싼 수준에서 결국 정착을 하게 되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좋은 게, 이 UMPC는 좋은 게 스팀덱을 포함해서 윈도우를 깔 수가 있어요. 윈도우를 깔 수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팀은 굳이 스팀덱을 스팀 OS를 쓰지 않고 그냥 스팀을 깔아도 돼.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도킹 스테이션을 사게 되면 컴퓨터가 됩니다. 도킹 스테이션에 모든 USB와 그리고 유선랜도 연결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것이 좀 뭐랄까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얘 자체가 그냥 움직이는 컴퓨터예요. UMPC가 지금 그 라이젠 AMD 라이젠 진영으로 인해서 지금 노트북을 넘보는 수준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자 스팀덱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6800U가 아니고 뭐 라이젠 4코어 커스텀 칩이고요. 그리고 그래픽도 내장 커스텀이야. 그냥 여튼 파스 스코어가 제가 알기로 그래도 한 4000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LPDDR 5600짜리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UMPC의 미래는 밝다. 밝은데 이제 스팀덱은 가격이 좋으니까 사보는 거고, 그에 나머지 뭐 요런 것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가격이 진짜 미쳤어요. 막 160, 140, 막 180 막 이래 진짜. 그래서 지금은 진입하기 힘들지만 요걸로 이제 맛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가 사실상 1세대예요. 1세대고 얘네들이 먼저 하고 있었지만 정말 정상적인 제품은 얘가 1세대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품들이 다 1세대예요. 일단 1세대 제품들의 특징이 무거워. 700g 정도 돼. 무거워. 그리고 배터리 타임이 뭐 3D 게임 하면 끼케야 2시간입니다. 뭐 이런 단점들이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뭐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오래 막 즐기면서까지 쓰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상당히 괜찮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그냥 축소된 노트북인데, 뭐 물론 발열 이런 것도 뭐 해결해야 될 숙제기는 해요. 그리고 어쨌든 요 칩이 생각보다 발열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야. 그래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UMPC 궁금하신 분들은 팀덱을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갛고 네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 홈판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